어떤 당내 현안, 당의 진로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또 형도 우리가 다른 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또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청와대가 적절히 이 포용의 정치 이런 정치를 위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파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그 통합의 가치를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의원도. 그래서는 이 우파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데 이렇게 홍문종 의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당 과정이 통합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보신다는 뜻인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우파의 통합이라는 큰 가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탈당의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 김진태 의원님조차도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탈당하실 의원님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달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유연한 우파의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가장 큰 관심 있는 현안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총선 문제, 어떤 공천 기준과 어떤 인물들,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또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이 관심사항일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파의 가치에 동의하고 한다면 저희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유승민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할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보할 수 없는 것을 막아내는 전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질문에 이어서 대한민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거의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상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네. 글쎄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지금 대표되는 세력의 성격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모두들 우국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라라는 생각을 크게 한다면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국당과는 통합이 되네 안 되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의 주체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가 하나 되는 길을 저희가 모색할 것이고요. 그것은 애국당의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특정 키워드로 지금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갈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늘 이제 공천 때가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과연 공천의 지고지순한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그만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하셔야 됩니다.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 영입 과정에서 정말 사심 없이 하는 것.
거기서 만약 또다시 우리가 줄을 세우려고 한다면 저희 당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모셔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기는 12월 중순까지고요. 의원님들께서 추임해 주셔야지만 6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때까지도 뭐 공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텐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저는 일단 좀 이 우리의 가치 신념에 대해서 좀 철저한 분들이 좀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희의 이 과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정권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뭐 때로는 저는 뭐 우파 가치만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좌파 가치는 절대 배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 가치에 합당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합당한 우리가 정책을 했느냐 보면 가끔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치와 신념에 충실한 분들 그리고 플러스 저는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조금 진정성은 있으신데 이게 저 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소통이나 뭐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마음하고 가깝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그것이 아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역에서의 당선 가능성하고도 또 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에 지금 뭐 꼭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신정치 혁신 특위에서 대강의 룰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뭐 대강의 룰이고 결국은 공천 우리 공천위원회가 공천심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큰 방향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방향이 뭐 그렇게 다를까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한민국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라면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네. 이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저는 원내대표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개헌 저지선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개헌 저지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저희가 좋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왜 야당은 비판만 있어? 대안이 없다 그러시는데요. 저희 대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황 대표께서는 우리 경제 대전환 2020 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인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말해도 야당 정책과 대안에는 귀를 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구체적인 대안 마련할 겁니다. 뭐 정책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키워드는요.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의 그런 모든 과정이 아 자유한국당에게 믿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거야. 이것을 확신시켜드리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공심위에서 저를 공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자신 지역구부터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당선만의 목적이 아니라 내 지역구에서 우리 정당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우리 정당의 노력을 잘 소통하고 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동작구에서 다시 출마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당의 형태라든지 뭐 인적 숫자도 바른미래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